오늘의 요리, 명란 크림 파스타를 다시 살펴볼까요? 명란 크림 파스타는 먼저 끓는 물에 스파게티 면, 소금, 기름을 넣어 8분 정도 삶아줍니다. 파르펠라나 푸실리 면을 사용할 땐 12분 정도 삶아주세요. 삶은 스파게티 면은 채로 건져낸 뒤 기름을 부어 섞어줍니다. 새우는 등을 갈라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을 해줍니다. 명란젓은 가운데에 칼집을 낸 뒤 칼등으로 살살 긁어 알을 발라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 썬 마늘, 다진 양파,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명란젓을 반만 넣어 살짝 익혀주세요. 화이트 와인을 부어 비린내를 날려줍니다. 그런 다음 생크림, 우유를 넣어 끓여주세요. 우유를 넣어야 농도 잡기가 수월해요. 삶은 스파게티 면을 넣어 우루 저어줍니다. 남은 명란젓을 넣어 섞어주세요. 후춧가루를 뿌려줍니다. 매운맛을 더하고 싶을 땐 매콤한 스리라차 소스나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새우를 넣고 불을 끈 뒤 여열에 익혀줍니다. 그릇에 담아 명란젓과 어린잎 채소를 얹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바삭한 빵과 상큼한 피클을 곁들이면 명란 크림 파스타 완성! 오늘의 요리, 명란 크림 파스타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선생님, 뭔가 분위기 있는 파스타 전문점에서 온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소스가 네? 살아있어요. 자, 어떤 것부터 네. 먹어볼까요? 맵지 않은 것부터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고소하고 부드러운 섞어서 명란 크림 파스타부터 먹어볼게요. 네? 오, 크림 파스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크림 파스타는 약간 느끼하고 네. 그런 맛이 강한데 네. 이거는 마늘하고 양파가 들어가서 맞아요. 마늘 향이 확 네. 나면서 또 그리고 비리지 않죠. 맞아요. 네. 명란이 들어가서 비릴 거라 생각했는데 네. 정말 비린 맛도 안 나고 그게 다 마늘하고 양파 향 때문인 것 같고 새우가 정말 부들부들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네. 처음부터 넣었으면 즐겼을 텐데 마지막에 정말 부들부들하고 마늘도 편으로 썰어 넣어서 그런지 그 마늘 향이 확 나면서 네. 맵지 않게 그 마늘이 정말 부드럽게 씹으면 네. 정말 맛있네요. 네.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네. 소스가 남아있고 네. 이제 네. 매운 거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매운 거는 한번 숟가락 떠서 먹어볼게요. 네. 선생님 드셔보세요. 이게 무슨 면이죠, 선생님? 요거는 푸실리고요. 네. 리본 모양은 파팔레. 푸실리 파팔레. 네. 자, 먹어볼게요. 저는 약간 매콤하게 만들었어요. 네. 스리라차 소스를 넣어서. 크림 파스타의 그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면서 끝맛의 느끼함이 없고 칼칼하고 매콤한데요,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그냥 몸으로 드셨다가 깜짝 놀랄 맛이네요. 되게 잘하셨는데 면도 너무 부드러워요. 어른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맛이에요. 파스타면 느끼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맛도 없고 요럴 때 마지막에 피클 만들었던 피클을 먹어주면 딱하고 잘 어울리네요.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아삭하니 입안을 싹 개워주네요. 잘 어울리죠?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금요일 시식 때 강희 씨 항상 너무 즐거우셨겠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마지막 날 또 파스타까지 배워봐서 네. 친구들이 오면 파스타 맛있게 해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강희 씨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선생님 일주일 동안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희가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여름 김치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 김덕녀 선생님의 김치 요리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